자, 실체에 접근해 보자. 과연 회사의 실체에 비해서 이 우리가 사고팔 수 있는 주식이 싸냐 비싸냐, 매우 비싸냐 매우 안 비싸냐, 뭐 이런 거죠. 그죠? 매우 싸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실체에 비해서 매우 싸다. 그럴 때는 뭐 자신 있다 그러면 레버리지로 가는 거죠, 뭐. 매우 싸면. 네. 매우 비싸다 그러면 공매도를 해야 되겠죠. 네? 차입 매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건데, 자, 표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두 회사 간 합병 공시가 떴습니다. 저게 이제 예고된 내용이에요. 네네. 아니, 저렇게 JIPN 이렇게 해놓고 물음표를 쳐놓으면 다, 야. 아, 바로 또 들어가네요. 제목을 답을 갖춰주고 문제를 맞춰보라고 이렇게 친절하죠. 예. 자, JYP가 작년에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났습니다. 묘한 시기죠. 미묘한 시기에 저 숫자가 나오니까 저걸 바탕으로 JYP 엔터 주식을 저 JYP 대주주들이 받으면서 네. 우회 상장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남는 거는 JYP 엔터 주식이 남는 건데 네. JYP 엔터는 이제 저희 작년 겁니다. 적자가 나고 JYP는 흑자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합병 비율이 네. 예, 상당히 고무적으로 나온 거죠. 고무적으로. 자, 그래서 한 1대, 얼마 됐죠, 아까? 한 1대 한 3.7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회사 합병 후에 제가 시가총액을 쭉 두드려 봤더니 한 2200억, 23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자, JYP의 대주주는 우리가 알다시피 저 박진영 씨입니다. 박진영 씨. 2대주주가 바로 저 로엔. 그죠? 예, 예. 아이유가. 예, 아이유가 그죠? 있죠. 로엔이 아이유죠. 맞습니다. 삼촌들은 다 기억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예, 예, 아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뭐 기본이에요. 방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합병 후에 그래서 어떤 회사가 되냐. 그냥 제가 네. 자, 그래서 합병 후에 JYP 엔터는 저렇게 됩니다. 저렇게. 작년 매출은 450억, 영업이익 70억, 순이익 60억. 그런데요. 자기 자본은요. 24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안타깝습니다. 예. 자, 저게, 그니까, 저 시가총액만 빼고 보면, 저게 저 회사의 실체예요, 실체. 합쳐서. 예, 예. 근데 그거를 SM 있지 않습니까? SM 엔터테인먼트. 하고, 한번 쭉 그대로 한번 비교를 해봐요. 그대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업종이나 산업을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요새 좀 버블 있다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진 SM하고 한번 쭉 그대로 한번 비교를 해봐요. 네네. 영업이익은 10배 차이가 나고 순이익은 66-36배 차이가 나고 자기 자본은 네. 10배 차이가 납니다. 예, 예. 시가총액은 3배 차이밖에 안 돼요. 네네. 좀 고평가되어 있는 네.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저 JYP 엔터하고 JYP가 뭐 합병한다 이러니까 주가가 막 엄청나게 이제 올랐어요. 네네. 그런데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 오늘은 조금 이제 숨고리 하는 모양인데 저 며칠 뒤에 제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점집 찾지 않습니까? 점집 이게. 네. 오르는 거는 몰라도 빠지는 건 제가 잘 맞춰요. 제가 빠지는 거는. 네. 하여튼 자 JYP의 투자 리스크가 무엇인지 네, 꼭꼭 따져보면서 너무나 비싼지 안 비싼지 실체를 제대로 한번 좀 확인을 하는 과정을 제발 좀 거치시라 이런 당부 말씀 드리면서 못 다한 이야기는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